30일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0일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며칠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 재고로. 30일분에 충족할 수 있다는 양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30일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전쟁 지역에 군사 지원 등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탄약 지원 관련된 논란은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회 지원, 간접 지원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에 듣기로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건 뭐 간접 우회 지원은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인가요?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약 10만 발은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미국과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것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부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한 언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얘기를 묻는 것이거든요. 우회 지원 또는 미국 형식은 미국 지원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다 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앞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보와 관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정말로 긴급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우리 그냥 군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러시아 교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질 수도 있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니면 그러니까 포탄이나 이런 탄약들을 우회 지원, 간접 지원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국가안보상 언급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방식은 yes or no로 답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국가안보상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방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팩트에 관한 사항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오전에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 포탄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회든 지원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팩트인데 그게 왜 말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앞서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의 말씀을 쿼트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한기호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본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저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다가 입장이다. 말할 수 없다가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언급되었을 때 저희가 가진 비축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시간도 필요하시면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약간 우리 차관님 곤란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 그만하시고요. 저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 안보의 목적이 안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모아보면 지금 포탄 비축량도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한 총량에 이미 미달하는 상태라는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축분이 며칠분이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현재 재고로 며칠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그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며칠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 재고로. 31분에 충족할 수 있다는 양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